손님이 무스탕을 하나 사왔는데요. 새 옷이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옷을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가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봐요.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지퍼를 잠갔을 때는 얘가 부딪혀가지고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지퍼를 잠갔을 때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람막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놨는데 옷을 입으면 이쪽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영 불편하다고 이걸 좀 없애달라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장이 너무 길고요. 기장이 너무 길어서 막 잘라가지고 여기는 지금 짜란을 잘라놓기만 해서 마무리했었는데 이 밑단을 기장을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해달래요. 그러니까 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길어서 무거워가지고 못 입겠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떼어내면은 이렇게 입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지퍼를 잠궜을 때는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일반 수선집에서 수선을 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박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카우스 이렇게 걷어입는 거니까 걷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박을 때는 반대로 박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박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뒤집어진 데는 반대로 잘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박아야 이게 깨끗하잖아요. 네, 이 소산하시는 분은 그것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던가. 그래서 손님이 와서 이것을 수정해 달래요. 이걸 수정하고 오늘은 이걸 무스탕을 자르는 법하고 소매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 시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집어넣는 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기장 잘라가지고 기장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끔 위에다 박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살 때는 이런 걸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일에서 샀던 모양이에요. 80만 원 줬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텄습니다. 이게 가죽이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를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가죽이 텄어요. 이런 건좀잘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래서 옷이 아마 싸게 팔았던 모양인데 사는 손님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옷이 지금 너무 길다 보니까 이 가죽 같은 것은 아이롱을 어떻게 무스탕 같은 거 아이롱 스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수평은 지금 맞습니까? 수평 어느 정도 맞는데 막 울잖아요. 섬유 같으면 쫙 다려주면 되지만 이건 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이걸 없애고 기장을 잘라서 이렇게 위로 올릴 거고요. 이렇게 올릴 거고 이걸 없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소매를 반대로 박아주고 뜯어가지고 그 과정만 찍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기장을 이쯤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인치, 4인치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4인치를 표시해서 잘라내면은 2인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2인치, 4인치다 그러면 여기 밑에가 기다가고요. 여기가 기다가면은 밑단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밑단이니까 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밑단이 좀 무게감 있게 하려면은 2인치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인치만 남겨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제가. 4인치. 4인치, 4인치. 이건 가위로 하면 안 됩니다. 칼로 해야 됩니다. 칼로. 칼로 쫙
갈라내면 됩니다. 여기다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쭉 밀면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밀어야 되겠죠, 밀등이. 역시 칼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지저분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 거죠. 이건 떼어낼 거고요. 우선 밑단부터 떼어내겠습니다. 기장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따로 접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근데 초보자들은 자를 대고 하든지, 빠른 걸 대고 해야 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쭉 나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 카메라가 지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칼날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날이 잘 보이게. 쫙 밀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됐고요.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한 2kg 넘는 것 같아요. 무거워가지고 입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걸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 여기도 반대로 박아야 되겠죠. 꺾인 만큼은 반대로 박아가지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뜯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야만이 깨끗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뜯어 놓습니다. 이게 자르는 게 관건인데요. 잘라가지고 보기 싫으면은 이거 큰일인데, 자연스럽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정하게 잘라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잘라내니까. 잘라내버려야지. 이게 지금 입어놓으면은 배 있는 데가 배 나온 사람들 특히나 또 불편하고요. 배 안 나온 사람도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디자인의 실수죠, 이게.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세일을 했겠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면은 이게 한 200만 원 넘을 텐데요. 80만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이제 잘랐습니다. 이런 게 지금 있으면 조금 그렇죠. 어디에 잘랐습니까, 이게? 잘 안 잘라지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나요? 이렇게 해서 때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게 좀 잘라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때리면 안 보이겠죠? 위에서 때려버리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궜을 때 이건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덜렁거리니까 여기를 끝마무리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던지 여기를 받고 두꺼운 데는 일반 미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특정 미싱으로 할 거고요. 얇은 데만 우선 일반 미싱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이런 데는 특정 미싱으로 하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일반 미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뒤집을 거니까요. 뒤집기 전까지는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는. 조금 더 찢어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주고요. 뒤집어가지고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미싱이 바뀌려나 모르겠습니다. 쩍쩍인데요. 안 바뀌면은 특정 미싱으로 가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뒤집었을 때 이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송곳으로 빗질을 해서 송곳을 빼고 빗질을 해주면 되겠죠. 털 좀 빼줘야 됩니다. 좀 더 박아줘서 지금 했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털이 없어요. 이쪽에는 한쪽에는 털이 많은데 한쪽에는 가죽에 털이 없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박은 자국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한번 감쪽 같은데 이쪽은 털이 없고 얕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쪽에 가서 큰 바늘에 가서 박기 전에 여기 핀으로 좀 찝으려고 했더니 안 찝어져요. 본드를 붙여도 되는데 본드를 붙이면은 그게 괜찮을까요? 안 그러면 미싱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뜯어내도 되고요. 본드로 안 하고요. 미싱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실을 핀으로 이렇게 꽂으려니까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만 뜯어내면 이제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여기는 일단 뜯어낼 거니까 지금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밀리지 말라고 지금 밀어서 박아놓는 거예요. 저쪽 미싱에서 박을 건데 바늘 구멍이 두꺼우다 보니까 바늘 구멍이 노르바라고 바늘하고 달아서 실이 끊어진 거였어요. 노르바를 끼웠는데 제가 구멍을 좀 크게 뚫었습니다. 미실 한번 보고요. 박히나 안 박히나. 이거 안 박히는 것 같은데요. 박히니까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박히고 있습니다. 이게 좀 두꺼운 거라 밖에 굉장히 사납고요. 특정 미싱에서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실밥 정리만 하면 되겠죠. 실밥 정리해주고 이것을 아까 박아놨던 거니까 쭉쭉 뜯으면 됩니다. 실밥 정리해주고 송곳으로 싹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한번 먼저 진이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말라고 제가 아까 밀리서 박아놨던 거잖아요. 지금 겉에는 거의 다 됐고요. 실밥 빠졌고 안에 실밥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털만 빼주면 이제 되겠죠. 예. 이거 실밥 정리하면서요.
톡톡 채가지고 잘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빼내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밀리지 말라고 해놨던 것 때문에 이런데 자를 때는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조금 밀면은 털이 안 잘리고 실만 잘립니다. 통 밀어버리면 잘려버리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쪽가리 잘라버리면 털이 잘려버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안에는 안 빼줘도 되는데 밖에는 송곳으로 박힌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빼줘. 박힌 부분 정리를 싹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걸 떼어냈습니다. 이게 바람막이를 여기서 바람막이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웅 배가 나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떼어내고요. 칼질해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쪽하고 똑같이. 그리고 소매 양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박았잖아요. 안쪽으로 박아서 뒤집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끔 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쪽으로 해가지고 박아서 털을 빼는 겁니다. 지퍼를 한번 잠가볼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고치기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들어있으니까 안에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빵빵해요. 이 디자인을 아주 잘못한 건데 디자인을 잘해서 샘플을 만들었을 때 그거 알았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통째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지금 훨씬 낫잖아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카우스에 맞춰서 같이 뒤집어가지고 박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아까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허옇게 보이는 것은 구대약으로 약간 좀 칠해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대약으로 좀 발라주면. 입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벌어지지도 않고. 이게 또 재단이 잘못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통 민크나 이렇게 무스탕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것은 여기 위에는 재단이 패턴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잘 됐던 것 같아요. 벌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어깨선을 재단할 때 패턴 뜰때잘 떠야지 패턴을 잘못 떠놓으면 이렇게 까져봅니다. 이렇게 아니면 뒤로 이렇게 제껴지든가. 보통 민크나 무스탕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옷은 앞에 바람막이 말고는 전체적인 그 패턴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작업이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